자, 북어가 입이 그 말른 북어가 이 조등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북어를 가지고 차 곳곳을 다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어면 자, 이게 차 앞대가리고 뒷대가리야. 그러면 곳곳을 다 이렇게 쳐. 이게 쳐. 이 주댕이로 쳐야 돼요. 주댕이로 쳐. 왜 칠까?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농장 윤도령입니다.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몇번 저도 드린 제 개인적으로 드린 적도 있었는데 네.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도 되긴 해요. 근데 차를 이제 바꾸게 되거나 혹은 아니면 제가 차를 구입하게 되거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차고사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지 않을까. 차고사는 무당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분들도 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면 꼭 들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자, 메모하세요. 오곡작곡. 자, 볶은 거. 오곡작곡 생 오곡 말고 볶은 오곡작곡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자, 막걸리 생막걸리를 바퀴가 총 4개니까 4병을 준비를 하세요. 자, 세 번째. 자, 북어 있죠? 통북어. 통북어를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없습니다. 북어 한 마리를 준비하세요. 자, 네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면, 불교사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요즘에는 시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에 오색천이라고 검색하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오색천입니다. 이네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자, 이네 가지를 가지고 순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 모든 문 있죠? 자, 뭐.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트렁크까지. 그리고 자, 본네트는 열지 마세요. 오곡작곡 끼면은 골아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셔야 될건 오곡작곡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더 드리면 오곡작곡이랑 소금을 같이 섞어서 이용하면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앞바퀴 두 개, 뒷바퀴 두 개. 자, 마지막은 트렁크에 뿌리면 안으로 다 들어가겠죠? 문 열어놨으니까. 자, 트렁크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트렁크 아래 하부 범퍼나 뿌리고, 옆으로 와서 측면 뿌리고, 키가 조금 되시거나 좀 저기 하시면 천장에 뿌려도 되고 해서 곳곳에다 뿌려줍니다. 앞에 범퍼 쪽도 본네트에 안 들어가게끔 잘 뿌려줘요. 이렇게 잘 뿌리셨으면 두 번째, 자, 막걸리 준비하라고 했죠. 자, 네 통의 막걸리를 한 병당 바퀴 하나에 듬뿍 뿌립니다. 자, 듬뿍 뿌려요. 그렇게 해서 좀 남는다. 그러면 바퀴 말고 나머지 앞범퍼, 뒷범퍼에도 막걸리를 조금씩은 끼얹어줘요. 자, 세 번째, 오색천을 곳곳을 다 찢어줘요. 운전석에 그 핸들 있지? 핸들에도 찢어주고. 자, 운전석 자리도 찢어주고, 보조석도 찢어주고, 룸미러도 찢어주고, 뒷좌석도 안전벨트 있는데 찢어주고, 트렁크도 찢어주고, 본네트도 찢어주고, 그렇게 하려면 오색천이 한두장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 자, 북어. 북어. 자, 이 북어에다가 여러분들, 자, 북어가 입이 그 말른 북어가 이 조등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북어를 가지고 차 곳곳을 다 칩니다. 이게 북어면 자 이게 차 앞대가리고 뒷대가리야. 그러면 곳곳을 다 이렇게 쳐. 이게 쳐. 이 주댕이로 쳐야 돼요. 주댕이로 쳐. 왜 칠까? 주댕이로 안 좋은 거 물고 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던져. 이렇게 이게 던지는데 북어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 대가리가 바깥을 봐야 돼. 대가리가 안쪽으로 오면 안 돼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괜찮아. 그리고 바깥으로 나간 북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밟아서 꺾어주세요. 그래서 목과 몸통을 분리를 하게. 그리고 이 모가지가 꺾였으면 그 모가지는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미 물고 나간 거야, 안 좋은 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과연 이 차고사를 왜 할까? 자, 차에는 우리가 차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차대감을 위하거든. 그래서 차 대감님, 차 사고를 방지하고 말 그대로 차를 우리가 중고차로 들여오거나 새 차를 들어왔을 때 남의 기운이 타거나 안 좋은 기운이 묻어 있거나 또새 물건이기 때문에 새 물건에 액땜할까 봐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올해 내가 삼재야, 일곱수야, 아홉수야, 혹은 이유 없이 그냥 중고를 샀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우리가
사고사 같은 거를 일반인분들이 쉽게 해서 미리 미연에 안 좋은 사고들을 막아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크게 사고 날 거 작게 사고 나서 내 몸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사고들 미연에 방지하라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차사고 방지법, 말 그대로 차고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